왜 떠날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틀만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no plan, 계획 없이 no destination, 계획 없이 no manager, no help, 아무런 도움 없이 친구들끼리 떠나는 여행이라 야, 나머지는 진짜 하정우 씨가 다 하면 정말 관찰만 할 수 있는 주실래요? 아, 땅이 있다. 이거 줄까? 뭐야? 우리가 줄까? 뭐야? 우리가 땅, 옷땅. 옷땅, 옷땅. 나 두 알만. 두 알이면 딱 충분해. 두 알이면 일상까지 버틸 수 있어. 몰라. 그래서 뭐죠? 없다? 한 알만 더 주고. 한 알 주고선 더 달라. 색깡. 견과류가 조금씩 돌려. 색깡 견과류 괜찮아? 됐다 옷당 끝 전화 한번 줘라 나 들어가? 어, 함께 들어가 내가 이 얘기를 할게 그럼 먼저 네. 한 명씩의 캐스팅에 대한 어떤 내가 내 마음 어떻게 와 재밌겠다 재밌겠지 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꼭 롤링 페이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명씩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규환이는 일본에 가서 내가 만났지 그러면 도쿄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져서 살더라고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며 그랬었지 아리아나우유 사랑하니 깨유 사랑하니 깨유 도쿄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져서 살더라고요 그 갈비집에서 알바하고 한국어 선생님하고 주원이 일본 가서 그냥 유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보내고 있구나 하루하루를 돈에 대한 소중함에 돈에 대한 절실함과 소중함을 너무나 느꼈을 때였어. 너가 그런 시절을 보냈을 거라는 생각은 진짜 못했어. 왜냐면 힘들 거라는 생각은 그냥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 그리고 되게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 솔직히 얘기해서. 다짜고짜 그랬었지 내가. 한국을 일단 빨리 돌아와라. 일단 돌아와서 다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맞아. 규환이가 이 캐릭터를 소화하고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자신과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있었냐면 동식 이사님이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다 못 쓰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형 첫 장, 처음 촬영 때? 저 지금 규환이한테 갔지. 우리 연습했던, 리허설 할 때 했던 거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바보 버전으로 맞아. 그래서 그거를 했잖아 맞아 그리고 나서 규환이가 울음을 터뜨렸다고 네 간식으로 땅콩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저 식사 서비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오늘 아침부터 누굴 따라다니라고 하고 식사를 제가 했었거든 컷 로봇만 정리하고 하면서 막 터트리더라고. 맞아. 근데 그거를 보고선 아 규환이가 좀 거기서 조금 해방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지. 왜냐면 내가 규환이 너를 이해할 수 있었던 거는 나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거든. 연기의 방법론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되게 심리적인 게 되게 중요한 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거를 잘하는지,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내 자신을 정말 잘 알아야 이걸 가지고 연기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훈이 같은 경우는 비슷했어. 정말 매력적이잖아. 난 조지 클루니를 보면 너 생각이 진짜로 약간. 이 인간이 믿을 만한가? 아침 드라마계 장동건이라고. 아줌마들한테 아주 인기가 많았고요. 노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채 시험을 봐서 들어가고 들어가자마자 일단 아침 드라마인데 한 편 하고 하는 동안에 다음 편 주인공을 또 하자는 게 또 연락이 왔어요. 난 됐다 이제. 난 이제 됐다. 그때 잠깐 너 변했을 때 25. 25?
나를 이제 아는 감독님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공채다 보니까 그 중에 조연출을 하시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주말 드라마 하는데 여기 직원 일로 와서 너 뭐 이렇게 해라 고정으로 나오니까 그때 당시에 나 일 봐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 형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야, 너 그거 하는 거 말이 안 된다 형이 뭐 알아서 잘 커버할 테니까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이 그 얘기하시는 분이 이분이 얘기를 좀 나쁘게 한 거야 아 이 지훈이가 지금 주임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에이구 아, 소문이 쫙 퍼진 거야 아, 그랬구나 이 벌써 변했구나 아이고 그런 적이 있었어 그게 아이쿠야.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아니 1년 반 쉬었어 그 뒤로 1년 반을 쉬었어 아무도 아 그랬니 너? 그거를 내가 그걸 내가 3년 지나고 알았어 어머 그 당시에도 몰랐다고? 몰랐어 그럼 나는 그냥 이렇게 놀지 그런지, 그냥 그러고 뭐. 있었어? 뭐지 뭐 그냥 그랬어 그냥 지훈이가 아니 그냥 너가 잘할 거라고 난 예상했었어 네 자체가 에너지가 있으니까 역시나 그 장면 리허설 아. 촬영 때 아마 모든 스태프가 진짜 다, 다 뒤집어졌지 다 쓰러졌죠 진짜 그래서 레디 액션! 안녕 보세요 자 쇼크예요 강호원님 정말 잘 들어요 지금 코피 흘러야 마중 주시죠 아 현성이 현성이 얘기를 좀 해봐 아, 그래. 현성이 현성이 좀 궁금하다 현성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면성처럼 이렇게 소심한 난 처음 봤어 이러면서 이거보다 어떻게 더 잘하니? 뭐야 야야 별일 아닌가 오늘은 어떤 시간이냐 처음 맡은 사건을 저게 왜 그랬어 현성이도 되게 뭔가를 남을 의식을 너무 많이 해. 넌 좀 자신감을 또 좀 가졌으면 좋겠어. 되게 귀여운 것도 있고 현성이는 맞아. 되게 거친 막 남자의 어떤 모습도 있으면서 진짜 그 쿠키몬스터처럼 귀여운 것도 너무 귀여워. 완전 귀여워. 그리고 현성이의 연기도 되게 그냥 노멀해. 본인이 그거는 본인 그런 매력이나 귀여움이 있는데 그걸 안 써. 너가 출연했던 영화들 한번 잘 봐봐. 하울링, 도가니, 도가니. 사랑. 사랑 되게 좋은 역할들을 많이 했었다고 근데 뭐가 하나가 딱 어, 현성이 뭐가 하나 딱 그게 기억이 안 나고 더 까불고 더 뭔가 더 귀요미 스타일로 나와서 뭔가를 해도 되는데 너 장난치고 막 그럴 때 있잖아 후배들 괴롭히고 할 때 어? 제발 그만 좀 해. 아니, 진짜. 아니 근데 괴롭히고 형이랑 장난, 막... 형이랑 장난치고 막 레슬링하고 할 때 너 짓는 표정들이나 그런 것들 보면 완전 귀엽거든. 이거 좀 너무 안전빵 같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좀 뭔가 너도 네 안에서의 어떤 모험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연기도 거기에 바로 투영이 되는 거야. 뭘 얘기를 들으면 따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 때로는 내가 대사를 이상하게 끊어 읽든지 띄어 읽든지 단어를 한번 바꿔 쳐보든지 좀 뭐가 충동적이고 뭔가 좀 그럴 수 있는 한 그거를 좀 했으면 해서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근데 근데 내 얘기는 희한하게 조금 겉핥기식으로 같이 아니 뭐 남들로 많이 남들 얘기하는데 갑자기 성천 형은 얘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 많이 떨었다 얘기인 것 같고 형은 그러니까 현성이 하여튼 현성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알겠습니다. 아, 예. 성희로 넘어가 보자. 성희. 근데 우리는 성희를 이번 작품에서 만났다고. 사실 잘 몰라. 그쵸. 고성희는 누구이냐? 누구냐? 내가 알고 있고 저 내가 알고 있는 성희의 그거는 파더의 비밀 공작원이시잖아. 그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나? 외교관이시죠. 외교관. 네. 아, 외교관. 아, 외교관도 비밀 공작원이야? 아니, 아니. 몰라, 베를린 찍을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외교관들이 네, 다 비밀 공작원이거든요. 외교관도 신경 쓰이겠다. 정의해. 어렸을 때 외국 생활했어요? 아, 미국에 있었대잖아요. 예, 미국에서 태어나서. 아, 너 그 국적 미국이야? 이중 국적이요. 아, 지금까지? 군대 안 가도 돼요? 네, 네. 아... 군대 안 가도 돼요? 군대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처음엔
그러니까 한국어 대사가 아니라 거의 일본 좀 어설픈 한국어 대사의 설정이잖아요. 그렇지. 일본 사람 역할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와서 해도 나는 다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 그리고 나서 촬영을 하면서 성우를 딱 보는데 본능적인 배우의 어떤 그런 센스가 있는 거야. 정말 깜짝 놀랐어. 얘는 타고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지금은 없어서요. 이따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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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회사에. 아니야, 좀. 아니.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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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장면에 그랬어? 하고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거 있지. 킁킁대고 지나가고. 킁킁대고 지나가고.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깜짝깜짝 놀랐어. 이 영화를 찍으면서. 근데 성형의 자세가 좋으니까 열심히 하고 정말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선천적인 어떤 그런 재능이 맞물리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부지런하게 해 나간다면 나는 거의 앞으로 향후 한 10년 안에 아마 대표 여배우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고서. 신철이 얘기를 해보자. 신철이가 신철이 없을 때 없는 동안 어떻게 하는 거야? 아마 신철이가 가장 힘들었고 벌써 다 했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아, 맞아. 호감이 있냐? 호감 가냐? 물어봤어요. 아, 여자들은 주위에 많잖아요. 분명히 보람될 거라. 신철이가 연기를 데뷔한 지 거의 한 지금 8년이 됐어. 오빠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정말 나의 중학교 때부터 친구고 정말 고생 많이 했어. 별의별 영화 정말 심지어는 노래방 영상에도 나왔어. 그리고 그것까지도 촬영을 하면서 본인이 집에 가장이니까 어떻게든지 그거를 배우를 하면서 어쨌든 먹고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단 말이야. 20대 전까지는 굉장히 좀 부유한 삶을 살았는데 20대 이후부터는 되게 어두운 터널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항상 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루를 그냥 빨리 소비해버릴까라는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일을 하기 전까지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러면 굉장히 또 절박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신경 쓰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가족이 신경 쓰이고 뭐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니까 정작 내일은 못하고 뭔가 되게 그냥 끌려가듯이 왔던 것 같고. 근데 이번에 그때 기억은 알겠지만 나한테 그걸 시켰잖아. 하루에 100번씩 하라고 하고. 그래서 내가 물론 마음은 내가 완전 초심으로 다 배우겠다 했겠지만 내적 갈등은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어. 그래서 하다가 어느 날 한 40분 정도 했었나 60분 정도 하고 그 근처에 이제 술집에 가서 잠시 그냥 술 한 잔을 먹고 있는데 들어왔었잖아. 그래서 딱 한마디 했었어 나한테. 나는 네가 승부욕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고 이것밖에 되는지 몰랐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저기 숨어있던 나를 제가 딱 만난 기분이었어. 그래서 그게 굉장히 커서 다시 가서 내가 새벽 4, 5시까지 100번을 채우고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모르겠어. 그게 연기의 뭐 스킬이나 뭐 이걸 발전됐다는 게 아니라 나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결국 해답은 내 안에 있구나. 뭐 그리고 나는 그 다음 작품이 더 테러 라이브 그걸 같이 했는데 이 친구도 이 위치인데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 연습을 그렇게 하는 우리한테 것을, 시킨 대로 그렇게 할 할까? 것인가. 감독님이? 솔직히 말하기가 쉽지 행동하는 건 어렵잖아. 누구한테 가르치긴 쉽지만 나는 너무 놀랐어 진짜로.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테러 앱을 거의 90%를 몰고 가잖아 원래. 근데 촬영도 카메라가 한 3대 이렇게 한 명을 찍는다 한 방향을. 그러면 잘라가는 데가 단 한 번도 없어. 계속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단 한 번도 대사도 틀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미 다 대사는 완벽하게 암기가 돼 있는 걸 보고 대사가 엄청나게 많잖아. 아주 우아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하루를 빨리 보내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가 되게 감사하고 뭔가 나도 좀 열정적으로 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바로 진행됐네요.
한번 이어가시죠, 그럼요. 잘못하면 그냥 뭐 재화 얘기 듣는 거지 뭐. 그렇죠. 재화, 그러니까. 재화는 누구인가? 김재화는 누구인가? 코리아지. 중국 사람인가? 중국인가? 자오주민인가? 한국말 하세요. 네. 좀 써보. 아, 언니 위험합니다. 对不起, 不知道了. 재화가 나는 메릴 스트립 같은 여배우가 될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다 샤론 스톤이나 그러한 여배우를 원하지. 이 얼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해준 것도 사실 없다. 아이고. 네 얼굴 너무 좋아. 맞아. 맞아. 너무 매력 있어. 모델이 될 거 아니잖아. 배우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나도 신인 때, 20대 때 어느 기획사에서 나한테 나를 써주지 않고 뽑지도 않고 한다는 말이 뭐 꽃미남이 아니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연기 잘해야지. 항상 그런 뒷전의 어떤 우린 그 시대를 겪었잖아.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었지만 잘생기고 이쁘고 한 사람이 먼저 1번으로 캐스팅이 되고 하는 그런 걸 거쳤단 말이지. 뭐 성천 얘기는 들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재화 얘기까지만 듣고 성천이는 어떤 다른 각도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어. 왜 성천이는 천재 소리를 들으며 주인공을 하며 공동 무대를 종횡무진을 했는데 그랬지? 왜 이렇게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하고 있나 배우로서. 솔직히 생계 유지는 안 되죠. 집에서는 그래, 네 길이 그거면 해봐야지 하고. 저는 우리가 성천이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우리가 한마디씩 한번 거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신동이지, 신동. 감각도 너무 뛰어나고 근육질은 아니지만은 몸이 굉장히 섬유질이지. 섬유질. 섬유질인데 근육질이 아니라 섬유질로 돼 있어. 그러니까 구성이. 리듬감과 박자감이 굉장히 흑인 소울에 비슷한 것이 갖고 있거든. 한번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인데 그렇게 참 많이 부럽기도 했다고 생각. 성천이가 어쩌면 많은 일들을 겪었잖아. 많은 마음 고생도 하고 정말 사고도 당하고. 난 그게 신이 성천이한테 뭔가 자꾸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난 생각을 했었어. 너는 내가 그렇게 많은 재능을 줬는데 왜 그거를 갈고 닦지 않고 왜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왜 이렇게 나태하게 사냐. 이제야서 깨달았고 이제서 느꼈던 건데 되게 철진한 옛날에 유행했던 옷을 그때 잠깐 멋있었던 옷을 입고 다 낡아 빠지고 해줬는데 아직도 야 그거 유행 지났으니 그만 입어 그거 아니야 근데 됐어 니네가 멋을 모르는 거야. 난 이게 이쁜데 왜 니네가 멋을 몰라 라고 입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는 거 같은데 근데 그거를 이번 롤러코스터를 하면서 정우가 다 밝아 벗겨 준 것 같아. 에이구. 난 정말 야 바람이 너무 세서 그런 거 아니야? 형 추동을 바꿔서 해봐. 아니야. 옷으로 다시 해보자. 죄송합니다. 현재 김화를 정말 제일 어린이 같은 애가 두 명이 앉아가지고 그 진짜 어린 건 센데 솔직히 마인드가 하는 말이나 마인드 같은 게 어린이 같은 애 둘이 그 큰 비행기를 운전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게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합리적이었다. 우리의 어떤 우리의 진솔 진지한 얘기를 토크 앤 토크 공감대가 많이 나고 너무 좋았어요.